안녕, 오늘은 겁 많은 사자 읽어줄게요. 그림 김선경, 대교, 겁 많은 사자. 숲속에 커다란 사자가 살았어요. 으르렁으르렁. 사자는 사납게 울부짖으면서 갈기머리를 흔들었죠. 그리고 언제나 으스대며 숲속을 이리저리 거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도 산도 나무도 모두 잠들고 숲속은 너무나 깜깜했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밤하늘도 깜깜했어요. 으르렁, 엄, 사자는 갈기머리를 흔들며 산책을 나섰어요. 사자가 늪 가까이 왔을 때예요. 골골골골 깜깜한 늪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자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소리였죠. 이게 무슨 소리지? 사자는 소리가 난 쪽을 뚫어지게 보았어요.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들려왔어요. 골골골골 사자는 몸을 움츠렸죠? 기분 나쁜 소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휑, 나뭇잎과 풀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우수수수, 사스스스. 사자는 등에 찬물을 끼얹은 듯 오싹했죠. 그래서 꼬리 내리고 갈기머리를 움츠렸죠. 우수수수, 사스스스. 또다시 나뭇잎과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자는 마음이 조마조마. 그때 골골골골 하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죠. 으악, 사자 살려! 겁이 난 사자는 펄쩍 뛰었죠. 그리고 거름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사자의 등 뒤로 계속 소리가 들렸죠. 골골골골. 그런데 그것은 늪에 살고 있는 청개구리 소리였어요. 청개구리가 연꽃잎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골골골골. 사자가 펄쩍 뛰는 소리에 청개구리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노래 부르다 말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으악, 청개구리 살려. 텀벙. 오늘은 겁 많은 사자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바이바이.